야, 너도 할수 있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영쌤입니다. 오늘은 약간 컨셉추얼하게 인간 컨셉으로 영상을 촬영해 볼 거예요. 웃지 마세요. 마이 컨실러 홍조 잡티 티징 강의 영상 보고 오셨나요? 티징 영상에서는 아무래도 좀 간결하게 말씀드리다 보니까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이 홍조와 잡티 커버의 이론을 알아보면서 실전으로 들어가 볼 겁니다. 홍조가 있든지 없든지 모두 여러분들의 매력이에요. 하지만 그것이 정말 고민이고 가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자, 시작하기에 앞서서 홍조 정말 왜 생길까요? 물론 그런 경험이 없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다들 얼굴 빨개져 본적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믿으실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감정 홍조가 굉장히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처럼 감정 홍조 때문에 홍조가 올라올 수도 있고 또 호르몬의 변화가 될 수도 있고 뭐 생리 기간이라든지 사춘기 때또 피부가 많이 민감해졌을 때 정말 많은 원인들이 있지만 오늘은 그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보다는 우리가 일상 속에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릴 거예요. 따라오세요. 뭐니뭐니 해도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바로 스킨케어죠. 이렇게 자극적인 날씨에 자극적인 성분들로 이루어진 스킨케어 제품들을 쓰면 어때요? 더 붉어지고 더 건조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저자극 제품들로 수분도 꼼꼼히 채워주고 오일로도 유분막을 씌워줘서 피부를 보호해줘야 합니다. 물론 클렌징 제품들도 저자극 제품들로 써주는 게 좋겠죠. 이렇게 가루 타입으로 된 클렌징 제품들을 쓰게 되면은 그때그때마다 좀 신선하게 쓸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각질도 순하게 케어해줄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또한 가지 좋은 방법은 피부 속에 확장된 혈관들을 진정시켜주기 위해서 이런 스킨을 냉장고에 넣어뒀다가 차게해서 쓰거나 혹은 차게 만든 스킨으로 스킨팩을 해주거나 마스크팩을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두 번째로는 즉각적으로 홍조를 커버해줄 수 있는 메이크업이라는 방법이 있죠. 홍조는 온도차가 심한 실내에서 실외로 또 실외에서 실내로 들어왔을 때 올라올 수도 있고요. 책상에서 일하시거나 공부하시는 분들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책상 밑에 난로를 두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물론 따뜻하긴 하지만 얼굴이 열이 막 오를 수도 있잖아요. 저는 지금은 홍조가 없지만 사춘기 때, 10대 때는 홍조가 있는 편이었거든요. 감정에 따라서 얼굴이 붉어지기도 하고 감정과는 상관없이 붉어지기도 하고 뭔가 항상 스트레스였다기보다는 난처했던 상황들이 몇번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순간순간에는 스트레스를 되게 굉장히 많이 받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처럼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에 이런 강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얼굴이 붉어지는 홍조 피부다! 하시는 분들은 그린 계열의 컨실러를 써주면 도움이 아주 많이 됩니다. 그린 계열의 컨실러? 좀 어렵게 들리죠? 제가 알기 쉽게 마이 컨실러의 와이드 커버로 설명해 드릴게요. 이렇게 이톤한 가지만 봐서는 잘 모르겠죠. 짜잔! 이렇게는 우리가 주근깨나 넓게 퍼져 있는 잡티들을 쉽게 가릴 수 있을 만한 피부톤과 비슷한 쉐이드의 컨실러고요. 혼자 차분해져 있는 이 컬러! 이 컬러가 바로 홍조 커버에 도움이 되어줄 그린 계열의 컨실러예요. 이쪽에 그린 베이지 컨실러 발라볼게요. 이렇게 홍조 커버가 목적인 컨실러가 너무 초록빛을 꽉 띄고 있으면 어떻겠어요? 홍조 커버가 아니라 진짜 피부톤을 그린빛으로 바꿔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제품은 그린빛을 띠고 있는 베이지 톤이기 때문에 굉장히 자연스럽게 커버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에요. 이쪽에는 제 피부톤과 맞는 22호, N22호를 한번 발라볼게요. 이렇게 피부톤과 비슷한 컬러를 띠고 있는 컨실러들은 피부에 넓게 퍼져 있는 잡티들을 쉽고 빠르게 커버해줄 수 있어요. 그리고 잡티를 커버해줄 때는 피부톤보다 밝은 컨실러보다는 피부톤과 잘 맞거나 피부톤보다 어두운 톤을 선택해주시는 게 좋은데요. 오늘의 저처럼 좀 넓은 부위를 한꺼번에 커버해줄 때는 피부톤과 비슷한 컨실러를 사용해주거나 피부톤보다 반톤 정도 밝은 제품을 사용해주는 것도 자연스럽게 커버하면서 윤곽 정리를 해줄 수 있는 방법이에요. 한번 넓게 펴발라 볼까요?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저는 사실 요새 그린 계열의
베이스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데요. 그거는 약간 취향이기도 하지만 그린 계열의 베이스를 사용해주면 피부가 좀 더 뽀얗고 약간 뽀샤시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꼭 굳이 홍조 커버가 아니더라도 그린 베이스를 쓴다는 그 같은 맥락 안에서 이 그린 베이지 컨실러를 써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피부톤이 업되었다 뿐만 아니라 좀 더 뭔가 뽀샤시, 뽀얀 듯한 그런 느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쪽 펴발라 볼게요. 어때요? 자연스럽게 커버가 되고 있죠? 느낌만 살짝 보세요. 이렇게 지우고 다시 설명 들어갈게요. 자, 이 다섯 가지 톤에서 제가 또 요새 자주 쓰고 있는 컬러는 바로 C13호인데요. 이렇게 피부톤보다 확실하게 밝은 컬러의 컨실러는 이마, 코, 볼, 턱 이렇게 입체적으로 튀어나와 있는 부분들을 밝혀줘서 윤곽을 정리해주기 되게 좋아요. 얼굴을 입체적으로 만들어줄 때 쓰기 좋은 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요약 들어가겠습니다. 홍조처럼 붉은 피부는 그린 베이지 계열의 컨실러로 가려주고 주근깨 같은 잡티는 피부 쉐이드에 맞춰서 가려준다. 이제 바르면서 설명드려볼게요. 오늘의 교구 이니스프리의 마이 컨실러 와이드 커버의 포인트는 바로 이 멀티플래티비예요. 이렇게 넓은 쪽으로 발라주면 넓게 넓게 사용할 수 있어요. 이렇게 아주 시원시원하게 넓게 넓게 발리죠. 그리고 또 이거는 이렇게 돌려 세워서 콕콕 좁은 부위를 조금 더 세심하게 커버로 올려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아까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던 거 있잖아요. 홍조 있는 분들은 어떤 거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건조함이요. 피부가 건조하게 되면 자극을 굉장히 많이 받게 되기 때문에 건조함을 정말 경계해야 해요. 그래서 촉촉하게 발리는 제품을 선택을 해야 하는데 이 이니스프리의 마이 컨실러 와이드 커버는요 촉촉하게 마무리되기 때문에 피부에 유처리 고민인 분들도 모공 커버용으로 쓰기에도 정말 좋아요. 자, 제가 이쪽에는 눈 밑까지 넓게 발랐는데요. 홍조가 고민이신 분들은 이렇게까지 넓게 바르지 마시고 홍조가 정말 올라오는 이 나비존과 볼 바깥쪽 그쪽을 중심으로 발라주시면 됩니다. 저는 컬러와 제형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좀 넓게 발랐지만 조금만 사용해주셔도 됩니다. 남은 여분으로 이 볼 앞쪽 부분까지 끌어올려서 펴발라주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 자연스럽게 윤곽도 좀 밝혀져 볼까요? 그린 베이스로 홍조를 가려줬으니 이번에는 가장 밝은 톤인 C13호를 사용해 볼게요. 물론 파운데이션 바른 다음에 나중에 사용해줘도 되지만 파운데이션 전 단계에서 사용해주면 훨씬 더 자연스러운 윤곽을 만들어줄 수 있어요. 이마, 다음 콧대, 턱.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컨실러는 촉촉하다는 게 장점이기 때문에 이렇게 널찍널찍하게 발라도 갈라지거나 들뜸 현상이 없다는 게 정말 좋은 점이에요. 여러분들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자, 컨실러 썼습니다. 이번엔 파운데이션인데 파운데이션에서 좀 막히죠? 우리 컨실러로 홍조를 완벽하게 잡티도 완벽하게 커버했는데 파운데이션은 어떤 제품을 써야 할까요? 또 커버력을 높은 제품을 써야 할까요? 아니에요. 파운데이션은 얇고 촉촉하게 발리는 제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야 전체적으로 좀 자연스러운 커버를 해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마이 파운데이션 3.1 마이 파운데이션 3.1을 사용해줍니다. 보습력이 넓고 투명한 마무리감의 파운데이션이기 때문에 넓게 이렇게 컨실러를 써주고 이 3.1 파운데이션을 사용해줘도 맑고 투명한 느낌으로 마무리해줄 수 있거든요. 그냥 쉽게 말해서 피부 표현이 두꺼워 보이거나 텁텁해 보이지 말라고 사용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공식처럼 딱 외워두세요. 마이 컨실러 와이드 커버에는 마이 파운데이션 3.1 아셨죠? 파운데이션도 각자 피부톤에 맞춰서 사용해주면 좋지만 나는 피부가 금세
많이 붉어지고 좀 차분한 피부톤이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핑크 계열의 파운데이션보다는 내추럴 계열의 파운데이션을 써주는 게 좋아요. 저도 내추럴 계열의 파운데이션 사용해 볼게요. 피부를 진정시켜주고 살짝 쿨링감을 전해주는 데는 또 다른 방식이 있어요. 이렇게 파운데이션을 얇은 인조모 브러쉬를 사용해 주는 건데요. 순간적으로 피부 온도를 낮춰주기 때문에 또 피부의 자극을 완화시켜 줄수 있어요. 스펀지로는 자극적이지 않게 정말 살살살 두드려서 밀착시켜줍니다.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세요. 저는 아마 내일이면은 콧물이 막 질질 나올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피부톤이 균일하게 맞춰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분, 딱이 부분만 가리고 싶다 하면은 간단하게 이 팁의 끝으로 살짝, 그리고 손가락으로 정말 살살살 터치해서 커버해줍니다. 이 정도는 이렇게 커버해줄 수 있어요. 자, 우리 이렇게 파운데이션까지 맞춰보았는데요. 그 다음에 우리 또 어떤 고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블러셔도 고민이잖아요. 피부가 붉게 올라오는 피부에는 붉은 계열의 블러셔를 멀리 해야 할까요? 가까이 해야 할까요? 멀리 해야 한다. 그래서 저는 이 블러셔를 추천드릴게요. 코랄 베이지, 베이지 코랄. 그런 차분한 톤이어서, 이거 보세요. 그리 붉어 보이지 않게 쓸수 있는 컬러거든요. 차분하게. 사실 홍조 피부에는 피부가 붉게 올라오기 때문에 블러셔를 쓰는 것을 크게 추천하지 않는 편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나는 블러셔를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코랄 베이지 느낌의 제품을 사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배웠던 거. 완벽한 피부 커버를 위해서 필요한 공식은 단세 가지뿐입니다. 외우세요. 홍조는 그린 베이지로, 넓게 퍼져 있는 잡티들은 파운데이션 톤과 맞추기. 두 번째, 건조함을 막을 수 있게 촉촉한 제품을 쓰자. 세 번째, 뭘까요? 파운데이션은 얇고 촉촉하게 발리는 제품을 선택해서 맑고 투명함을 살리자. 이렇게 세 가지 공식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오늘 제 유튜브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다영쌤으로서 마지막 인사드립니다. 단 하나의 강의였지만 여러분들 끝까지 수강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모두 커버 보장 되었길 바라며 또 언제나 당당함을 잃지 않는 멋진 사람으로서 성장하시기를 응원할게요. 그리고 중요한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들은 가리지 않아도 괜찮아요. 모든 것들은 그 사람의 매력이자 특징으로 다가올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것이 정말 고민인 분들께는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대로 끝나기는 아쉽죠? 오늘 사용한 제품들 보여드리면서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 <웃음> 초록빛을 너무나 막 띄고 있으면은 피부톤과 비슷하거나 피부톤보다 반톤 정도 밝은 컨실러를 사용할 때는 주근깨 같은 잡티는 자, 이 홍조와 잡티를 커버하고 나서 쓰는 파운데이션은